2011년 연예계는 다사다난했던 만큼 누군가는 웃었고 또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는데요. 올 한 해도 어김없이 아픔을 겪은 우리의 스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팬들의 안타까움을 사게 했던 스타들, 지금 만나보시죠. 지난 12월 16일 가수 알리의 성폭행 피해 고백은 연예계에 충격과 안타까움을 가져다 준 반전이기도 했는데요. 알리는 첫 정규 앨범의 수록곡이면서 자신이 작사 작곡한 나영이를 공개함과 동시에 아동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를 연상케 하는 가사 내용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입니다. 이에 알리는 나영이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고, 지난 2008년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고백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저를 믿고 그는 친구와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싶어합니다. 여자로서 감당하기 힘든 수치심을 느끼고 한때 극단적인 생각도 했지만 그런 저를 견디게 해준 것은 음악이었습니다. 여기 노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쁜 사람들한테 나쁜 사람들에게 제 노래를 들려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아이와 아이 가족들에게 고개 숙여서 드립니다. 사죄드립니다. 자신의 아픔을 털어놓으며 사죄했던 알리의 진심이 통해서였을까요? 그녀를 비난했던 많은 이들은 할 말을 잃었고 팬들은 그녀의 지난 아픔을 안타까워하며 수많은 위로를 보냈습니다. 2011년 그 누구 못지않게 팬들의 안타까움을 샀던 스타 하면 바로 배우 정우성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올해에는 스타 커플의 이별 소식이 유난히 많았지만 특히 정우성은 갑작스러운 이별에 큰 아픔을 겪어야 했고 정우성 이지아 커플의 이별은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는데요. 팬분들과의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음 가는 친구가 생겨서 이제 서로 즐거운 시간을 갖는 시작하는 단계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렇듯 설레는 마음으로 당당히 열애 사실을 고백했던 정우성의 사랑은 불과 공개 열애 한 달 만에 종지부를 찍고야 마는데요. 이지아가 서태지와의 이혼 관련 소송에 휩싸이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정우성은 결국 이지아와 자연스럽게 결별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당시 큰 충격으로 정우성이 연일 술로 지새우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짝사랑인 것 같아요. 짝사랑이요? 네. 장약 사랑을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최근 드라마 빠담빠담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정우성은 사람은 누구나 다 만나고 헤어진다라며 담담히 이지아와의 결별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와 함께 크나큰 심적 고통을 떠안아야 했던 빅뱅의 대성. 도로에 원인 미상으로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그를 발견한 택시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었는데요.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두고 대성의 과실에 따른 사망인지 여부에 이목이 모아졌고 이날 교통사고 이후 모든 활동을 중단한 대성은 지난 8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자신이 다니는 교회 인터뷰를 통해
그 당시는 사람들이 남긴 댓글 하나하나가 가슴을 후벼파는 듯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살인마라는 말이었다며 고통스러웠던 심경을 고백하기도 했었는데요. 이후 대성은 약 7개월여 만에 종편 드라마 왓츠업 제작 발표회의 모습을 드러내며 활동을 재개했죠. 제가 이렇게 시간을 가지는 동안 너무나 그동안 제가 해왔던 것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해온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더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더 이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그런 소중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픔을 견뎌내지 못한 채 자살로 생을 마감한 스타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23일 성지선 아나운서가 스스로 세상과 등주고 마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프로야구 두산베어스 임태훈 선수와의 스캔들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악의적인 댓글과 스캔들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고 결국 그녀는 힘겨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투신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또 5월 27일 그룹 SG워너비 출신 최동아가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었죠. 최동아는 2008년 많은 인기를 누렸던 SG워너비에서 탈퇴해 솔로 활동을 이어갔지만 솔로 전향 후 잇단 불운을 겪으며 우울증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1월 8일 원로 배우 김출연 역시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연이은 사업 실패와 우울증 그리고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는 유서를 통해 외로움과 어려움이 저를 못 견디게 했다. 저를 사랑해주신 팬들께 죄송하며 감사드린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지난 11월 아들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으며 안타까움을 샀던 1970년대와 80년대의 최고의 여배우 정윤희. 아들의 사망 원인은 약물 복용과 음주에 의해 급성 폐렴 증세를 일으킨 것으로 최종 판명됐는데요. 사망한 막내 아들 조 씨는 이남일녀의 자녀 중 정윤희의 유일한 혈육이었기에 더욱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던 비운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큰 아픔을 겪은 스타들에게 2011년은 어쩌면 너무나 혹독했을지도 모를 한 해였을 텐데요. 그 아픔이 부디 또 다른 희망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